어? 여긴 챕터 2잖아. 이제 포피를 협박해서 그 능력을 얻어야겠어. 와! 백만 볼트라니 어머 미친 이거 뭐야? 어머야 이거 뭐야? 아려라. 드디어 챕터 2를 점령하게 된 건가? 아직까지는 그 녀석들을 못 털었으니 완벽하게 점령한 건 아니지. 하지만 너가 있으면 할 수 있겠군. 당연하지. 대신 있지 않았겠지? 날 챕터2의 중간 보스로 주려시켜주기로 한 거. 당연하지. 열심히 해달라고. 그럼 작업을 시작해볼까? 쟤도 이번 일이 끝나면 지워버려야겠군. 아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언니를 만나러 왔거든요? 언니 나왔어요! 왜 이제 와? 나 저번에 내 남친 구해준다면서 혼자 가버렸지? 미안해. 하지만 나도 돌렸잖아? 살아 돌아왔잖아! 아이 참 미안해. 내 남친 지금쯤 고문받고 있을지도 몰라. 빨리 구해달라고! 알았어. 그것보다 좀 비켜봐. 손 좀 얻어야지. 어우 언니 고마워. 일단 요거 얻고요. 자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도 누르세요. 좋았어. 오케이.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거 해주고. 아 언니 이제 다시 나와도 돼. 언니 등대신은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된다니까. 근데 언니 남친을 구하려면 내가 찾으러 가야 하는데 언니 남친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신호가 잡히는 곳은 챕터2야. 뭐? 챕터2? 아 거길 어떻게 가지? 아니 그것보다 신호? 챕터2? 챕터2는 포피한테 부탁해봐. 갈 수 있을 거야. 신호는 남친이 맨날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리본에다 넣어뒀지. 리본에다 집 같은 걸 넣어놓은 거야? 그거 스토킹이야! 뭐 어쨌든 고마워 언니. 나 가볼게. 언니 남친 꼭 찾으러 찾고 올게. 언니 거기 있어. 알겠지? 슉. 됐다. 근데 거기 가려면 누구 한 명을 털어야 하는데 누굴 털어요? 강원아씨? 아니 강원아씨가 날 털려고 왔나? 아이 누굴 털어야 할까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강원아씨를 털어야 돼? 강원아씨는 몸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아 너무 강한 거 아니냐고. 일단은 전개 좀 키자. 좋았어. 이 강원아씨 손 오는 거 적응이 안 되네 진짜. 이거 얻고 일단은 들어가자. 저 꼬리는 피카츄 꼬리? 잠시만 피카츄랑 카오나씨랑 손을 잡은 거야? 그러면은 이 피카츄를 처리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얼른 가자. 오자. 살아났다. 여기 분명 있었는데? 자 요거 일단 요렇게 해주고. 진짜 얘네들이 손 나와서 진짜 나 큰일 나는 건데. 진짜 이렇게 대빵 커진 상태로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폭탄처럼 터지면서 100만 볼트 이러는 거 아니야? 일단은 살아났다. 살려주세요. 오케이 좋았어. 자 들어가주고. 역시 팔이 없군. 키시미션님!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쪼어! 언니 왜? 쉬이, 저기서 말소리가 들려. 에? 말소리? 그래? 알겠어. 확인해볼게. 아니 무슨 말소리가 들리나 한 거야. 이쪽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볼까? 너 포피? 갑자기 나타났다고? 이런 젠장. 알겠다. 기다려. 바보 같은 피카츄 녀석. 슬슬 버릴 때가 된 것 같군. 버린다고? 그리고 포피? 안 돼. 얼른 도망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언니! 아려야 밑으로 내려와. 갑자기? 언니 밑에 있네. 오케이. 언니! 왜? 얼른 가야 할 것 같아. 강원아씨가 장난감들을 먹으며 몸집을 키우고 있어. 뭐?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예전에도 막
몸집 겁나 키우지 않았나? 아, 알겠어. 얼른 갈게. 일단 이거 없고, 언니는 그러면은 들어가서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와줘. 그래, 알겠어. 와, 나 진짜 뽀로로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웬 이런 고생을 하냐. 아, 진짜 내가 그때 나의 동심을 지켜준 친구라고 봐주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가볼까? 나와라, 강아지. 덤벼, 덤벼. 후, 네가 얼마나 커졌든 내가 다 상대는. 이건 조금 에바인듯? 조금 에바인듯? 이건 조금 에바야. 그래. 저건 조금 에바였어. 아이, 설마 벤츠에서까지 이러겠냐? 그럴 리가 없지. 뭐야? 겁나 큰데요? 미친, 살려주세요! 아니, 드럽게 크잖아. 아니, 왜 저렇게 크냐고? 나 여기 떨어졌어. 온다! 야, 살려주세요! 와, 뭐야? 아니, 드럽게 큰데요? 어머, 야, 미쳤다잉! 와, 뭐냐잉? 와, 대박! 게레전드. 겁나 무서웠네? 아니, 근데 나 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뭐야? 살려주세요! 야, 조금 충격적이었다. 벤츠를 뚫고 나오다니. 일단 들어가 보자고. 뭐야, 내 스피드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뭐지? 미친! 살려주세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짱 큰 거야? 근데 진짜 100만 볼트 쓰는 거 아니겠지? 동시 커가지고 한 박자 늦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 야, 100만 볼트 쓰는 거 아니지? 100만 볼트! 와! 100만 볼트라니, 어머, 미친, 이거 뭐야? 어머, 야, 이거 뭐야? 아니, 무슨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야, 개무서워! 야! 와! 아니, 진짜 100만 볼트 쓴다는 게 진짜 쓰는 줄 몰랐다고! 어머, 나 내 팔 어디 갔어? 내 팔 사라졌어! 일단 가자! 야, 나와봐! 팔 없으니까 더 야, 너무 무서워! 벽 뚫어버리는 게 진짜 개무섭다고! 근데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을 추시나 너무 레전드야. 일단 들어가자. 그래도 여기서는 줄여줘라, 솔직하게! 우리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그래도 줄여주네. 정말 다행이다. 정말. 야, 나와봐. 너가 이렇게 작아진다면 나는 딱히. 어머야, 뭐야. 아니, 작아져도 머리를 박는데요. 뭐야. 나 얘 이런 맹한 표정 처음 보는데 너무 무섭다. 야, 그냥 얘 이렇게 몸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조차 그냥 개무서워. 야, 근데 애벌레 같다. 야, 안 되겠어. 저기 들어가도 이렇게 커졌는데 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야, 넣어라! 상자들! 나왔다! 아니, 근데 나는 박스만 나오게 시켰는데 뭐 이렇게 많은 게 나왔냐. 뭐 의자에 뭐 이거 대걸레에 이거 뭐야 이거. 일단 나와! 나와라! 얍! 밀린다! 밀린다! 야, 뭐야! 어머, 길에선도 어머, 이거 근데 잡동산이 왜 이렇게 많이. 멈췄다! 세상에나! 이 상태를 그럼 대화를 할 수 있겠네? 야, 너 도대체 왜 들어온 거야? 아무 말이 없군? 야, 어이없다 너. 너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이없네?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도 모르고 까쳤네요. 저 갈게요. 어머, 미친, 이거 뭐야. 어머, 야, 여기까지 이게 들어오냐. 자, 위쪽으로 내려가! 좋았어. 어머, 야, 뭐야. 그래, 이렇게 뚫려있는 경우는 많이 봤지. 야,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겁먹지 않아. 어머야, 여기 뚫려있는 거 조금 겁먹을만 한데. 뒤로 물러나. 못 오죠. 나 뒤에서 이렇게 네 뒷공문이 따라갈 건데. 아니, 문이 안 닫히는 건 조금 놀라긴 했는데, 역시 나의 능력. 이렇게 상황 파악 빠르죠?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 야, 반갑다잉, 반갑노잉. 야, 이거 털리든 말든 안 털리는 거 너무 재밌고. 밑으로 내려가. 온다. 야, 나는 쟤 살짝 저렇게 눈 있는 게 너무 무서워. 난 저 눈이 진짜 짱 무서워. 나 너 저 문이 제일 무서워. 잠시만, 밑으로 내려가.
안녕하세요? 오야! 안녕하세요! 자, 맞아! 여기 거의 다 왔어! 얘를 찾으면은 우리 포피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포피랑 허기허기를 구하면은 어? 이 비극적인 일도 다 끝나겠지, 안 그래? 야! 어야, 저 맹한 눈이 진짜 개무섭다, 저 사시눈? 어머, 뭐야, 미친! 어, 갑자기 나 고객으로 소개받고 있는 건가요? 어머, 이거 뭐람! 어머, 이거 뭐람! 어머, 이거 뭐람! 어머, 이거 뭐람! 텔레포트 시켜주세요! 오야, 진짜로 해주네요! 좋아요! 오케이! 어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근데 이 씬을 또 봐야 되나? 어휴, 너무 무서운데? 야, 잠깐만! 어휴, 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아르랑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어! 야, 왔어, 왔어, 왔어! 야, 오야, 안녕하세요? 왜 쳐다보세요? 개무서운데? 야, 들어가! 살려주세요! 저 들어가서! 포피랑 여기 구출해야 돼요. 근데 포피는 짱짱 세니까 어떻게든 해줬지 않을까? 어! 어? 안녕히 가세요? 어머야, 조랭이 쪽 내려간다! 어, 조랭이 쪽 내려간다. 일단은 어머야, 위에 아직 남아있나? 어, 아직 남아있네. 어머, 개무서워. 방금 보셨어요? 잠시만 자세히 볼까? 뭐는요? 개무서워! 왜 이렇게 처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아니, 사시눈이 너무 무섭다. 왜 저희 이렇게 일동 다 보는 거죠? 야, 머리에 노라고 써있는 거 왜 이렇게 무섭냐? 아, 근데 나 너무 무서워. 아니, 분명 내가 하는 포피 플레이타임은 무서워도 재미를 좀 더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뭔가 요즘에 내가 보는 포피 플레이타임은 너무 무서워. 맨날 내가 죽잖아. 나 더 이상 털리고 싶지 않아. 포피야! 뭐야! 살려주세요! 어, 여긴 챕터 2잖아. 여기 허교기랑 포피가 있을 텐데. 어? 말소리? 잠시만, 몰래 들어보자. 포피까지 잡아버리다니, 이젠 젠 끝이야. 그럼요, 피가. 이제 포피를 협박해서 그 능력을 얻어야겠어. 네? 이미 많으시잖아요, 피가. 물론 그렇지. 하지만 걔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남을 조종하는 능력. 내 코딱지만한 꼬맹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그 능력 덕분이지. 나도 비슷한 능력이 있지만 여령을 조종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이제 정말로 내가 챕터2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야. 우와, 원래 그 능력을 얻어야겠네요, 피카. 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포피를 구해야 해. 아, 잠깐. 내가 포피를 협박해서 능력을 얻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자, 그 구석탱이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꼬맹이는 나오지 그래? 어! 어!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